drop it.날라리 미래다. 상진이 미래다. 날라리 미래다. 연하진데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유나님의 매력은 뭡니까? 예뻐서 똘끼 혀. 아, 혀 때문에 저도 혀가 한 두 개 있는 줄 알았어요. 보셨죠? 제 매력은 콧구멍이에요. 얘들아, 오늘 분장을 할 건데 니네가 제일 좋아하는 분장 용품이 다 있다. 날토바이? 날토바이 나오죠? 날토바이 해달라고? 날들기 뭐야? 날들기는 안 가겠는데. 날들기. 아, 날들기도 있었다. 하면서 잠깐만 빠질게. 나 혼자 물어볼게. 안 돼, 안 돼. 빠지면 안 돼? 네. 애들 지루해요. 아, 여기 40대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 애들이라고 하면 어떡해? 다 친구예요. 아, 친구야? 네. 아. 나도 니네 친구! 상준아, 이렇게 조용히 해봐. 좀 노래 틀어내니까. 오늘 너네가 쏘면 리액션 할 거야. 내가 이상준님 알려드렸어.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아, 지금 봤으면 저 읽어주시죠. 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 상준이라는 친구들 몇 명이 있어? 랄랄님이 상준아 뭐하니 로고송을 만들어줬어. 상준아! 상준아 뭐하니! 이상준님도 BJ 데뷔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아까 만났는데 이 텐션은 안 나옵니다. 제가 콩나물까지에서는 이해했는데 라이토바이에서 그냥 마탱이 갔습니다. 네. 아, 근데 저희 지금 라이토바이 쳐야 되는데요. 왜요? 받았어요. 입덕하러 왔으님이 3,500번째로 팬클럽에 되셨습니다. 라이토바이! 나 오늘 뒤에 탄다! 살살라! 무서운 게! 아, 이거 콩나물이 왔는데? 네? 111 보이시죠? 저게 콩나물이에요. 아니, 우리들이 뭐 해야 된다니까 왜 그러는 거야? 같이 이제 분장할 거예요. 여기 색깔별로 다 있으니까. 아, 좀 리액션하고 좀 쉬라. 야, 씨, BJ 매기가 뭐냐, 사람한테. 저희 둘이 분장에서 대결을 했을 때 이기면 뭐가 있고 지면 뭐가 있죠? 지금 현재 아프리카 TV에서 제일 심한 벌칙이 뭐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엄청난 게 있어? 필수하시네? 뭐 눈썹 미나? 노방종. 이게 뭐야? 방종 안 하는 거. 얼마 동안? 24시간 동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요? 그건 우리도 싫어. 랄랄님이 결정해 주시죠. 분장하고 집에 가게 하죠. 스케줄 있으시죠? 고비 케이지 가야 돼. 오케이, 골, 가자. 상준이 먼저 하시죠. 얘들아, 너희들을 알지? 처리해. 자, 이거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브라질리언 왁싱이 올라왔는데? 시키는 대로 하라고? 뭐라는 거야? 그건 이미 되어 있어. 보라색. 보라색을 그럼 일단 들어볼까? 아, 보고 싶었는데 쟤 왜 봐? 야, 씨, 왜 봐, 야! 얘네들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어떻게 분장해? 그래서 나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냥 보라색 얼굴 다 바르래. 청아져가지고 너무 힘들어. 야, 저기 옷을 이거 갖고 왔어, 이거. 동공을 어떻게 해? 귀까지야. 귀 이상은 안 된다, 진짜. 눈도 잘 오신다세요. 말았다. 아무런 감 없는데 저번에도 그랬다. 눈도. 패배. 안녕. 하이, 나 BJ 랄랄. 오케이. 알았어. 아, 나 오늘 메이크업 받고 왔는데. 그냥 이러고 피스타고 갈 생각 하라고요? 하나, 둘, 셋. 이봐, 이빨 가리고 웃어. 승리. 감사합니다. 고생했다더라. 야,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태생은 못 이겨, 나와. 태생은 못 이겨, 나와. 정말 짜릿해, 늘 새로워. 이상준 분장 내추럴 뭐야? 야, 적당히 놀려, 사람을. 편하니까 더 웃겨. 여러분들 그 열심히 했으니까 랄랄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이 분장해서 지금 기분이 조금 좋거든요. 오토바이 한 번만 태워주세요. 감사합니다. 간다. 문 잘 잡아. 잘 잡고 분위기. 이러고 코빅 데리고 가라고? 이 창피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경 다시 한번 껴보라고 하니까 괜히 사람이 시키는 거 하고 싶네. 잠깐.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오늘 어떠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좋았고 상준아 보안이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매주 화요일 6시 반에 업로드가 되니까 구독 좀 눌러주시고 홍보 좀 많이 해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와서 우통 까고 보라색 칠할게. 어! 얘들아 들었지? 저장해 저장! 이거 다 남는 거 아시죠? 야 사이방으로 써도 되는데 이거 페북에는 올리지 마라. 우리 엄마 페북 하니까. 원래 촬영을 끝내면은 인증샷을 남기는데 이거는 뭐 유라이크든 스노우든 써도 이게 뭐 어플이 적용이 될라나 모르겠네 이걸.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렇게 집에 가야 됩니다.